바람처럼 스쳐가는 정열과 낭만아. 이 시대, 나도 불러야 돼? 아니, 아니요. 이 시대, 진정한 야인을 모십니다. 21세기 야인 시대! 네! 지금까지 이런 사람은 없었다. 이 사람은 바보인가 천재인가. 이 매주 보는 제 생각은 말이죠.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바보인 척하는 천재.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고급 정보 감사드리고요. 수유리에서 이름 좀 날리던 춘쿤에서 아, 대단했죠. 가요대상과 연예대상까지 거머쥔 야, 대상남. 살아있는 인간극장. 인간극장. 믿고 부르는 예능 천재. 천재. 김종민 씨 함께합니다. 김종민. 한 번에 다 나오는구나. 네. 야, 김종민 씨.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정정하게 가요대상은 받은 적이 없어요. 네? 가요대상. 가요대상에서 뭐 여러 가지 상이 있잖아요. 가요대상을 아, 노리고 네네. 있는 뭐 10대 가수상 이런 거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10대 가수상. 네, 10대 가수상 많이 받으셨으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왜 이렇게 부었어요? 아, 지금 회식을 너무 심하게 해 가지고. 아니, 이 시간까지 부어 있을 정도로 많이. 예, 많이 먹었어요. 밥을 많이 먹어 가지고. 누구랑 회식을 하셨길래 그렇게? 호동이하고. 아, 그렇다면 네. 인정 인정. 그렇습니다. 아니, 순댓국 6번 리필해 드시더라고요. 어, 네. 저번에도 한번 같이 했을 때도. 더해 먹었습니다. 더해 먹었어요, 어제는요. 새벽 2시에. 네. 뭐 정식으로 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코요테의 리더를 맡고 있는 김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야, 네. 네, 지금 뭐 이성임님께서는요, 갓종민, 네. 종민 오빠 보려고 네. 업무 중에 몰래 이어폰 끼고 눈치 보면서 일하고 있어요. 아, 네. 우리 뭐 임선희 씨도 헉 종민 오빠 다 반가워요. 네. 종디 바보 종민 사랑합니다. 네. 바보 종민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소영 씨는 1박 2일 특집인가요? 예뻐 김선호 씨도 나왔으면. 아, 선호 씨가 나왔어야죠. 네, 네. 아, 굉장히 아쉽다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실망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전혀 아니고요. 예. 진미선 씨가 이거 맞아요? 도봉구 홍보대사예요? 예전에 했었어요. 아, 지금은? 진짜로? 지금 모르겠어요, 나도. 도봉구랑 틀어진 이유가 뭐죠? 아, 몰라요. 왜 홍보대사 왜 갑자기? 그러니까 도봉동에 제가 살았거든요. 네.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수유리 진짜 수유리 춤꾸셨어요? 아, 네, 굉장히 유명했죠. 예, 수유리에서 예. 춤을 춤췄죠. 아, 수유리 예. 춤추셨구나. 예. 네, 지금도 네. 사시는 곳은 도봉구 쪽은 아니시고. 예, 아닙니다. 지금은. 예. 예. 굉장히 저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쪽 네. 동네에서는. 아, 제가 망우동 살았는데 그쪽도 네. 유명했어요. 망우동에서도? 망우동에서도 김종민 씨를까지 유명했어요. 망우동? 춤꾼으로. 망우동이 어디요? 상봉동, 망우리 이쪽, 연목동. 예, 모른 척해요, 옆 동네인데. 예. 아니, 뭐, 왜 부끄러우세요? 김종민 씨? 아니요. 그 동네가 왜? 아니요,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아니, 망우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 예, 예. 네. 망우동이라고 그러시니까. 아니, 근데 네네. 저도 이제 오늘 그 저 부탁을 받고 예. 이제 DJ를 했는데 오늘 김종민 씨가 오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인연인가 싶으면서도 네. 갑자기 저한테 든 생각은 아니, 왜 종민이 형 혼자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무슨 이슈가 크게 없거든요. 네. 오늘 앨범을 했다거나 아니, 네. 뭐. 사실은 김종민 씨를 네. 저희가 네. 모시기 위해서 정말로 오랜 시간 네. 공을 들였습니다. 왜? 아니 바쁘시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모시고 싶었는데 네. 모시고 싶었는데 신지 씨 한번 나오셨어요. 아, 나왔어요. 예, 김종민 씨 또 모시고 싶었는데 사실 윤정수 씨 때문에 나오신 건지 아니면 저 때문에 나오신 건지 아니면 1박 2일 홍보차 때문에 나오신 건지 좀 단순하게... 이유가 궁금했어요. 네. 진짜요? 네네. 그냥 한번 자기 또 네. 축하를 해줘야 되니까. 네네네. 아, 또 MC가 됐잖아요. 네네네. 시집을 DJ가 됐잖아요. 너무 축하. 하고 싶더라고요. 네네. 네. 아, 너무 감사해요. 아, 진짜로. 예.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우리가. 네, 또. 그러니까요. 아, 네. 스타킹에서 같이 형님께서 네. 저를 가독여 주시고 했는데.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아, 그때 같이. 네. 스타킹을. 네, 저는 저쪽 왼쪽 끝에서 졸고 있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네. 종민이 형 끝나고 나서 손잡아 주시면서 항상 같이 회식시켜 주시고 감사했죠. 야, 저도 종민이 형한테 요즘에 좀 네. 감동받고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아니, 생각보다 이게 네. 신바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네. 그 어떤 줄임말이 무슨 줄임말이죠? 신난 바보라고. 네. 신난 바보. 저는 잘 몰랐을 때 신이 주신 바보인 줄 알았거든요. 유일한 바보, 최고 바보인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네네. 예, 우리 동생들 다 다독여 주시고 네, 형 진짜 따뜻해요. 예, 진짜 저는 2020년에 진짜? 김종민 믿고 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짜로요. 예. 예, 후배들이 가장 좋아하는 예능인으로 진짜로? 네, 그럼요. 네, 좋아해서 존경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코크로 될 거 형 명예 전당 올라가실 거예요. 예. 이래네. 뭐 좀 사달란 얘기야. 자주 좀 나와주시고요, 형님. 예, 예. 네. 자, 3458님께서 김종민님 경자년 2020년 주식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형 전문가인가요? 전문가세요? 이게 왜 갑자기 나한테 주식 전망 물었지? 그러게요. 근데 형은 천재시니까. 아, 내가 요즘 관심을 좀 갖고 있거든요. 아, 진짜로? 네. 아, 그럼 조금 이게 네. 동향을 좀 살펴보고. 윤정수 씨는 맨날 바이오 하고 있거든요. 바이오 좋아요. 바이오 쪽 좋고.
이제 국제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제 정서가 범위 좀 국제, 너무 범위가 국제 상황이 국제가 이제 한국하고 친해지면 올라갈 것이고 안 친해지면 떨어질 것이고 저 그냥 KBS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 그거는 아니 뉴스를 안 봐도 아는 거 아니에요? 안 봐도 예. 국제 상황이 좋아지면 당연히 같이 올라가는 것이고 네, 저도 딱 그 정도만 알아요. 아, 우리랑 비슷하네요. 네네네. 아 이쪽 말고는 9840님 네. 어제 그 방송 자연스럽게 네. 보니까 장염 걸리셔서 계속 배 아파하시던데 괜찮으신가요? 아 지금 좀 나았어요. 아 괜찮. 아 며칠 동안 고생하셨어요? 이틀 동안 고생했습니다. 급성 장염 걸리신 거예요? 예, 급성으로 걸려가지고 화장실을 진짜 10번을 넘게 그렇죠. 갔어요. 그렇죠. 노로바이러스 뭐 이런 거. 아, 그런 거겠죠. 그런 느낌. 요즘에 진짜 생굴 조심하세요. 생굴. 제가 그래도 좀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고 병원을 안 갔어요. 어. 그냥 버텼습니다. 왜요? 버텨서 자연치료를 했어요? 먹으면서 내리면서 계속. 아. 안 먹어야죠. 근데 먹으면 내렸다고요? 근데 배고프니까. 아. 아니, 우리 문세윤 씨가 보기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사실 이제 예전 이제 네. 어르신들한테 들어보면 네. 막걸리로 이겨냈다 이런 분들이 네. 많아요. 막걸리로. 왜냐면 병원이 없으니까. 이상균. 네. 어휘를 들라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평민들은.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걸리 내리고 음식으로 네. 이겨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매콧장 거 좀 피하시고. 네, 그걸 피하고 이제 죽이나 이제 유산균 좀 많이 먹고. 아. 아직까지 김종식 씨가 저기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원래는 이온 음료로 계속 마시면서 아무것도 네. 먹지 않고 계속 속을 비워서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네. 와 먹으면서 고쳤다고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 대단하시네요. 그 아팠던 이틀을 보상받으려고 어제 많이 드셨군요. 네. 예. 지금 말씀하실수록 붓기가 빠지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얼굴 나오네요. 네. 잘 생기셨어요.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 김종민 예. 씨가 노래를 신청하셨어요. 예. 김종민의 오빠 힘내요를 신청하셨습니다. 예. 이 노래 어떻게 신청하신 거죠? 예, 제 솔로곡입니다. 네네네. 여기 언제 나온 거죠? 이게 이게 언제 나왔더라? 아, 퀴즈인가요? 예.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죠.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네. 자, 좋습니다. 알려주시는 동안 저희는 김종민의 오빠 힘내요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정수 남창의 예. 미스터 라디오. 네. 네, 우리 김종민 씨의 노래. 네, 네 오빠 힘내요 듣고 왔습니다. 아, 지금 네, 그런 것 좀 해줘요.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오늘 네. 문세윤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맞아요. 문세윤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 아 친구끼리 좀 챙겨줘요 이름 좀. 네, 그렇습니다. 포엑스 라디, 네. 포엑스 라디 우리 문세윤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예. 아니 김도영님께서 한두 번 들어본 것 같기도 하다고 네, 이 노래. 그리고 3890님은 2011년도에 1박 2일에서 멋진 모습으로 부를 때가 엊그제 같다고 아, 그때 부르셨군요. 2011년이었네요. 네네네네. 2011년도에 네. 이 노래로 조금 저 히트곡이잖아요. 예. 이렇게 맛을 봤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아, 수익적으로요? 예예예. 예. 아, 예. 얼마 정도 말하라고 여기세요? 아니 아니 말해주면 좋은데 뭐 꼭 안 하셔도 되죠. 아, 괜찮나요? 히트곡이죠. 저도 네. 사실상 네. 수익이 낮긴 했는데 네. 마이너스 났어요. 아. 아 마이너스 투자 대비 아 네. 투자 대비 투자를 네. 또 많이 하셨구나. 예. 그래도 뭐 이게 수익이 안 나도 그렇죠. 명곡을 남겼다는 거에 그렇죠. 의미가 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김종민 씨에게 궁금한 점 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요 문자번호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 어플로 KBS 콩 어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김종민 씨 예, 그리고 예. 또 문세윤 씨가 함께 있으니까 네. 이제 1박 2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아, 예, 맞아요. 네. 할게요. 1박 2일 시즌 4 새 멤버들은 이제 좀 많이 친해지신 것 같아요. 예, 많이 좋아졌습니까?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뭐 친하고 뭐 아니 지금 싸운 것이는 거예요? 이렇게 뭐를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야, 아 새로운 저 진행 아닙니까? 뭐 아, 이렇게 너무 신선해요, 종민 형이. 그때 KBS 연예대상에서 네네. 굉장히 많은 80번 했어요. 굉장히 제가 볼 땐 굉장히 굉장히 80까지 버전이 나왔거든요. 예, 아, 이게 너무 좋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친해지셨어요? 아 다들 너무 순해가지고 사실 네네. 너무 서로 좀 아끼는 게 좀 있어요. 사실. 네네네.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김종민 씨가 좀 이렇게 종민 형이 알려줘가지고 아, 애들이 조금씩 독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해야 된다 1박 2일을. 어떻게 하면 독해질 수 있나요? 뭐 남들 다 굶을 때 혼자 먹는 모습 보여준다든가 예, 그렇죠. 예, 남들을 다 밖에 잘 때 안에서 자는 모습 이런 것들 배워라 1박 2일 정신 알려주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좀 그 어색한 멤버가 있어요? 여기 질문이 있네요. 이성민 씨가 어색한 멤버요? 네. 어색한 멤버 그렇게 어색한 멤버는 없어요. 아직 그렇죠. 지금 다 너무 좋아 보이는데 적당히 어색하고 네. 적당히 또 친하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도 좀 제가 조심하려고 하는 게 이제 형이다 보니까 이제 정훈이 형 같은 경우는 아. 형이니까 최대한 형처럼 하려고 하죠. 아, 연정우 씨가 형이셨구나. 네. 아, 한 살. 한 살 형인데. 한 살 형이. 네. 근데 이미지가 되게 그 어르신처럼 나오는데. 네. 종민 형이 오래됐으니까. 네, 연정우 씨가 한 살 딱. 한 살 형이. 한 살 형이구나. 그럼 문세윤 씨는 혹시 그러면 그리고, 거기서 좀 어려운 사람 있어요? 불편한 사람. 불편하다기보다는 좀 약간 아직까지는 덜 익숙해지고 덜 친해졌다. 이 친구랑 제일 안 친하다. 아니, 저는 뭐 출연자는 다 친한 것 같고요. 조금 어색한 게 이제 PD? 방 PD님이랑.
예. 예. 방금 PD님이랑. 네. 방금 PD님이랑 사이 좋잖아요. 어, 저는 뭐, 뭐 둘도 없죠, 뭐. 둘도 없다고요? 아니, 방금 PD님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어색해 하세요? 아이, 그 동생이시고, 네. 수장이시고 하니까. 네. 네. 아, 제가 살짝 어른같이 제가 합니다. 네. 뭔 소리 얘기해요, 어른같이. 아, 그렇죠. 아, 이게 리더이시니까 리더 대접을 해드린다. 네, 이게 네, 확실히 네, 그건 중요하죠. 네, 그럼요. 네, 우리, 네, 우리 네, 수장이기 때문에.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저기 그런 것 좀 질문하고 싶네요. 네, 네. 그 처음에 딱 봤을 때 이제 야, 이 친구 때문에 내가 1박 2일 좀 덕 좀 보겠다. 아, 아, 맞아. 딱 봤을 때 첫인상이. 야, 이 친구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아, 될 것 같다. 네. 저 제가 뭐 그때도 얘기했다. 했다시피 예. 김선호 씨가 선호 씨가 선호 씨가 굉장히 좀 요즘도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또 매력 있는 친구예요. 네네. 꼭 사랑을 좀 많이 받았으면 하는 친구고. 네네. 그럽니다. 네. 은세윤 씨는요? 세윤이요? 네. 얘는 뭐 다른 데서도 다 잘하는데. 난 저 순수한 표정이 너무 좋아. 종민이 형이 꾸미지 않는. 사실 네네. 세윤이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윤활유 같은 친구라서.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없으면 안 됩니다. 맞아, 맞아. 네. 아, 예. 그 참 좀 그 골대 정말 든든한 골키퍼 한 명만 딱 있어도. 네네. 아,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박 2일에 임종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지금 그 멤버들이 사기가 올라가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이 너무 예? 오늘 훈훈한 너무 훈훈한데요. 오늘 무슨 뭐 이 멘트로 연예 대상 같은데요? 이 예. 멘트로 아까 예. 돼지고기에서 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4615님께서는요 네. 종민 오빠가 OB 팀이라는 게 어색해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항상 YB 팀이었는데 네, YB였죠. 네, 지금 OB예요. 깜짝 놀랐어요. OB로 가는 순간 점점 힘들어져요. 몸이 괜히 있잖아요 그런 거. 괜히 그냥. 요즘 뭐 어디 아픈 거 어디 있습니까? 장염도 걸리셨지만 네. 또 뭐 그냥. 일단은 신체적으로 좀 많이 네.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능력이, 신체능력이, 지구력이 떨어졌고 네. 그리고 이제 겁이 많아졌어요. 찬물 들어갈 때 혹시 그런 네. 생각. 그렇지. 들고. 혈관 수축되니까 놀라거든. 그 옆에 그런 네. 친구 있잖아요. 네. 괜찮은데.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될 거야. 호들갑 약간 유난도. 종민 형이. 그게 종민 형이 되셨어요? 야, 약간 겁쟁이가 됐구나. 네, 맞아요. 네. 아픈 게 아니라 아플까봐 소리를 질러요. 심하게 아플까봐.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일단 예.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그런 상황. 야, 예. 우리 박종옥 씨도 1박 2일에 네. 혼자만 기존 멤버라 책임감 부담감이 좀 무겁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예. 좀 진지하게 물어보시죠. 맞아요. 이거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예. 시즌 4를 네. 꾸준히 한 사람, 4까지 간 사람이 네. 이제 김종민 씨 네. 혼자니까. 네. 네. 부담감은 네. 사실 좀 있었는데 네. 부담감보다도 이 정도면 많이 왔다. 네. 이 정도면 많이 왔다. 안 돼도 네. 괜찮다. 그런 좀 생각이 있었어요. 안 돼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셨군요. 네. 마음을 좀 내려놨었어요. 사실 편안하게. 그렇군요. 예, 예. 부담감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다른 건 문세윤이 알아서 할 거니까. 뭐, 그렇죠. 예, 예. 뭐 시간 다 된 것 같아요. 안 되면 뭐. 세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네. 뭐야?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오늘은 스페셜 DJ 우리 문세윤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예. 또 야인 시대 코너에서 우리 또 김종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0818님께서요. 김종민 씨 모신 김에 미카마카 녹음해야죠라고 저희에게 이렇게 미션을 주셨어요. 미카마카마카마카. 박명수 선배님. 네, 맞아요. 예. 자, 그리고 미카마카 마카마카. 홍진경 씨. 조상님 좋아하죠. 새로운 미카마카. 지상렬 씨까지 샘플로. 네. 네, 오시는 네. 분마다 다 이렇게 저희가 미카마카를 녹음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김종민 씨가 한번 예. 해주십시오. 미카마카 뭐예요? 저희의 어떤 구호 같은 겁니다. 뭐 아카라카초 이런 것처럼, 뭐 미카마카 하쿠라 마타타 이런 것처럼. 파이팅 구호 같은 느낌. 미카마카 마카마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저 7페이지 보면 여기 좀 적혀 있죠. 예, 네, 예. 그럼 쭉 한번 읽어볼까요? 네, KBS의 아들 김종민입니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와우, 장난이 아닙니다. 1박 2일처럼 코요태처럼 오래오래 장수합시다.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2020년 대박나세요. 미카마카 마카마카. 네, 예. 좋습니다. 네, 아주 로봇이 하는 것처럼 정직하게 잘 읽어주셨어요. 그래, 종민 형이 이렇게 한 번도 안 틀리고 읽는 것처럼 예. 정말 집중해서 읽었어요. 와, 아, 이거 보여주면 틀리진 않네. 네, 네. 많이 늘었어요. 아니 뭐 연습하셨어요? 아니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예능 하다 보니까 네. 많이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네. 아, 예능도 늘었다. 네, 늘어요. 멘트도 네네. 늘고. 많이, 네, 많이 늘어요. 그렇습니다. 틀리지 않고 멘트하는 거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미카마카까지 녹음을 해봤고 네? 우리 이제 코너 속의 코너죠. 김종민 퀴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우리 야인 김종민 씨가 직접 문제를 내주시면 되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으로 총 10분께
월미 테마파크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8910 짧은 걸 50원, 긴 건 100원,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자, 우리 김종민 씨. 어, 저희도 맞추는 거예요? 네, 맞출 수 있어요, 같이. 어, 맞출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네. 너무 쉬운데 문제가 근데?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좀 덜 맞출게요. 예. 네, 저... 자, 김종민 씨 문제 네. 주시죠. 어, 제가요. 네. 아, 1박 2일에서 네. 내가 얘보다 잘생겼다. 에이. 깔고 가는 얼굴은 누구보다 아, 그러면 보기가 너무 조금밖에 없어서 뭘 보기가 조금밖에 없어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아, 예. 저희가 이제 6인데 종민이 형 빼면 5이잖아요. 예. 5명 네. 중에 하나잖아요. 야, 이거 맞추기 쉽잖아. 우리가 맞추면 안 돼. 네, 우리가 맞추면 안 되고 자, 네. 6751 님이 제일 빠르게 보내 주셨는데 예. 딘딘 보내 주셨습니다. 아, 오 예. 아, 신선한데요. 좋아요. 땡입니까? 아, 딘딘은 아니다. 아, 어, 딘딘. 잠깐만요. 아, 딘딘도 맞는데. 딘딘도 맞는데. 그 밑에 서 있어요. 아, 최하인 아니다. 예, 예. 아, 딘딘도 하위긴 하지만 예. 최하인 아니다. 아, 그냥 네. 땅바닥에 붙어 있는 사람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뭐 혹시 정답 연정훈. 아, 아니군요. 자, 연정훈 정훈 형도 사실은 예, 제 밑에인데. 아, 밑에다. 연정훈도 밑에다. 예, 예. 자, 야, 자, 1419님 라비. 라 오, 아, 라비. 사실 라비도 아이돌 빼면 밑인데. 예. 예. 아, 그래요? 야, 이게 예. 근데. 아, 근데 아이돌이란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형보다 위에다. 예. 어. 문제가 뭐 이렇게 예. 맞추기 쉽지가 않네요, 갑자기. 자, 예. 7980님 김선호. 아, 아, 잠깐만요. 이러면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선호는 거의 뭐 동급이죠. 자,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문자 보낼 수 있는 선택지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요, 예상 바뀐데요. 네, 자, 그러면. 자. 2542님 문세윤. 네. 야, 오케이. 모든 사람의 예상을. 자. 근데 제가 바닥에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요, 완전. 아, 그럼요. 그러면 다른 멤버들보다 제가 훨씬 더 미치다. 아, 그럼요. 자, 그러면 순위를 불러주세요. 순위요? 박민경 씨께서 지금 부탁했습니다. 어, 아, 순위를. 저 밑에 깔고 일단. 네, 문세윤 꼴찌 네. 6등. 그다음 네. 그 위에 5등. 그 위에 딘딘 5등. 네. 4등. 라비 아이돌인데. 라비 올렸어요? 저 3위. 3위. 연정훈. 연정훈 씨. 자, 본인 이름 안 나오네요. 일단 계속 안 나와요. 자, 2위 김종민. 김종민. 1위가 선호 씨. 김선호 씨. 야, 아, 이 정도로. 예. 아니, 선호 사랑이 야. 엄청나네. 아, 예, 그럼요. 아니, 근데 왜 제가 어디가 그렇게 예? 뭐, 어떻게 아, 그러니까 못 생긴 게 아니라 제일 예. 밑에라는 거죠. 그렇지. 잘생긴 애들 중에 네가 예. 제일 못 생겼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못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잘생긴 애들 중에 좀 덜 잘생겼다. 어, 예, 6등인 거죠, 그냥.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보면 예. 그 정도 외모는 아닌데 그렇죠. 네. 잘생겼으나 예. 운 없게도 내가 네, 우리 그 잘생긴 그 너무 잘생긴 사람들 틈에 있어서 그렇죠. 아, 6등을 어쩔 수 없이 했다. 예, 6등인 거죠. 어, 혹시 저도 한번 게스트로 불러주시면 네. 저도 똑같은 문제를 한번 가져올게요. 오케이. 예. 오케이. 다음 그 고자리에서는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예. 나와주세요. 네네. 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문제 또 우리 네. 김종민 씨가 내주시죠.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아, 예, 퀄리티 있는 문제를 좀 네네. 예. 아, 이거 좀 제가 말씀하기 좀 쑥스럽지만 네. 대상도 받아봤나. 앞으로의 목표는 땡땡땡이다. 어, 세 글자네. 땡땡땡이다. 아니, 세 글자. 뭐 그런 거 없어. 그건 맞추면 아, 되는 오케이. 거. 예, 그냥 뭐다. 의미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네. 땡땡땡. 아. 땡땡이다. 대상도 자. 받아봤나. 앞으로의 목표는 뭐다. 땡땡땡. 아. 주식 대박. 땡땡이다. 주식 아, 주식 쪽이 아닌가 봐요. 주식 관심 있다고 그러셨는데. 여러분들 좀 맞춰주시면 좋은데. 그렇습니다. 0500님. 네. 무병장수 말씀하십니다. 아, 예. 아,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네. 예, 모두 다 원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거는 뭐 굳이 예, 성공으로 원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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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0님. 연기 대상이다. 아. 3350님. 대상을 또 받는다. 아, 요거 괜찮네. 요거는 뭐 욕심 없습니다. 어, 없어, 절대 없습니다. 또 대상 절대 없습니다. 아, 저도 안 받아요. 아, 주면 받는데 안 받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주면 받는데 안 받겠습니다. 예. 무슨 소리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주면 받는데 안 받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그럼 이거 어때요? 유수진 씨가 대통령이다. 아, 예, 아닙니다. 자, 405님 커플상 수상. 커플상 수상? 아, 예, 아닙니다. 베스트 커플상. 아닙니다. 시상식에 관련된 거예요. 관련됐어요. 이거야. 6942님 저랑 똑같이 생각하셨네요. 네. 오비도 된 김에 네. 공로상 수상이다. 와, 진짜? 아닌데 너무 그래도 좀 굉장히 비슷한. 진짜? 아니라고요? 상을 받는 건 아니고. 그러면 다 줬다. 저기 상을 받는 건 아니에요. 받는 게 아니라고. 받는 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받는 게 아니랍니다. 맞춰주시고요. 그러면 법상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최고의 프로그램 상을 받는다. 8521님. 이건 아니죠. 상을 받는 게 아니니까. 받는 상이 아니고. 상을 준다. 그럼. 오케이. 그럼 이런 거다. 뭐? 결혼하는 것이다. 아니요? 유부남 되는 것이다. 아닙니다. 아기 아빠 되는 것이다. 아니, 그거 다 하고 싶죠. 하고 아니. 싶은데 아니에요. 마대양님께서 고척돔 콘서트. 아닙니다. 아유, 아유, 이거 아니에요. 그럼? 시상식에 있는 거예요. 연예 대상 시상식. 아. 축하 무대에 서는 것이다. 아, 아니요, 아니요. 뭐지? 어려운 거? 시상식 땡땡이다. 아. 불참. 불참으로. 불참. 굉장히. 와. 오케이. 시상식을 집에서 보는 것이다. 아니에요. 시상식에 상을 받는데 나는 불참을 하고 해외여행 간다. 아니야. 왜 그거 안 좋은 거지? 혹시 시상식 사회자다? 아니야. 어, 아니에요? 어? 그러면 1689님 그냥 참석이나 한다. 뭐야? 앞으로의 목표가? 예, 앞으로의 목표가 매년 시상식에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 참석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예, 왜냐면 프로그램이 없으면 참석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프로그램 하면서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거죠. 네. 오, 근데 김종국 씨는 거의 시상식에 거의 뭐. 네, 항상 늘 터줄 때감이 있잖아요. 꾸준히 사랑받고 싶다 이런 의미로. 네. 예. 저도 KBS 시상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이제 프로그램 싶어요. 없으면. 그러니까. 라디오 DJ상 노려보면. 네, 그럴 그래요. 것 같은데요. 네. 상에 못 받았으니까요. 네. 네. 여기 징징돼요. 나도 좀 징징되면 안 되니? 아,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122님께서 2019 KBS 시상식에 안 나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누가요? 김종민 씨요. 나왔는데요? 나왔죠. 여기서 굉장히를 80번 했던 거예요. 네. 굉장히, 아, 굉장히 이러면서 계속. 네. 예. 아, 맞습니다. 예, 우리 김종민 씨. 아니 문제가 또 두 번째는 네. 뭐 더 없어요? 예, 없어요. 없어. 네. 자, 네,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노래 들어야죠. 아, 노래 한번 우리 김종민 씨 또 노래하면 또 코요테를 뺄 수가 없죠. 그렇지, 예. 그렇죠. 코요테의 예. 새드 나이 저희가 준비해 놓았어요. 새드 나이. 이걸 왜 준비했죠? 왜 준비한 거죠, 피디님? 선곡은 피디님이 하시니까요. 아, 코요테 노래 중에 좀 네? 신선. 아, 최신 거라서. 아, 최신 거라서. 아,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럼. 네, 새드 나이에서 네. 본인 파트는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분량을 갖고 있습니까? 굉장히 제가 느낌 있게 불러놨어요. 아, 약간 새드한데 느낌이. 저희가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잠깐이 아니면 좀 길게 불러요. 좀 잠깐인데. 예. 아, 그래도 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코요테 새드 나이. 야, 우리 코요테의 새드 나이 듣고 왔어요. 예. 처음에는 거의 네. 뭐. 그 아유 잔소리 느낌으로 주고받는 느낌이었는데 예. 뒤에 가서 싹 없어지네요. 파트가 예. 예. 지루하다고. 아 근데 야 진짜 느낌 있게 불러주셨네요. 예, 굉장히 느낌 있게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저한테도. 어쿠스틱 버전에서 슬프게 새드 버전 해가지고 김종민 씨 혼자 불러도 네. 굉장히 좀 처량하게 네. 들릴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가수로서 네. 저도 굉장히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김종민 씨 인터뷰를 좀 살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의외로 철학적인 말을 많이 하셨어요. 아, 명언들이 있군요. 예. 예. 나는 꼴찌가 좋다. 이런 말 하셨는데 이건 무슨 뜻이죠? 아 이거는 꼴찌가 좋다는 것도 있지만 꼴찌여도 좋다는 것도 있어요. 꼴찌여도 좋다. 네, 뭐 네. 사실 사람이 살다 하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뭐 잘할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런 거죠 뭐. 네, 너무 1등만 바라고 살지 않아도 네, 왜, 꼴찌여도 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네,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보통 명언은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짧게 딱 얘기하고 그게 무슨 뜻이지 하면 뒤에서 이제 딱 감동을 그렇죠. 와야 되는데. 예, 그 뒤에가 좀 아쉽네요, 뭐가. 예. 자, 그리고 나는 바보는 좋아도 멍청이는 되지 말자. 이거는 이거 되게 이거 느낌 있을 것 같아. 자, 풀어주세요, 멋있게. 바보는 돼도 아니, 아니라, 네. 바보라는 걸 바보라는 거는 그렇게 네. 화가 안 나는데 멍청이라는 건 화가 나더라고요. 아, 나를 화나게 부르지 마라. 예. 이런 뜻이기도 하고. 아, 바보는 괜찮은데 네. 멍청이라지 마. 말자. 멍청이는 진짜 돌 같아요, 뭔가. 그냥 개인 기분에 따라서 뱉은 얘기군요. 아니, 예. 그것도 있고. 예. 약간 좀 바보는 네. 약간 귀여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멍청이는 난 멍청이도 귀여운데. 나는 그래요? 멍청이. 멍청해지 그거는. 응? 나는 멍청해. 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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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이예요? 그거 멍청했구나 내가. 차이점이라기보다 네, 뭐 그냥 그런 거고 알겠습니다. 개인 기분 따라서 네. 네. 그리고 네. 이거 뭐예요? 나는 진지하지 않으려 한다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진지하지 않으려 한다. 누가 했지? 본인이 하셨어요. 제가요. 네. 진지하지 않으려 네. 한다. 그러니까 진지하면 네. 점점 막 그렇죠. 진지해지니까 아, 그러니까 삶을 예. 어른이 돼가고 자꾸 이런 게 네. 사실 아 재미가 없어. 아 그것도 네. 그렇고. 네. 내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이 이렇구나라고 내가 판단해버리면 안 되는데 네네. 이렇게 진지해지면 안 되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어떤 후배들이 장난이 나오고 직구준 장난에도 화를 내시지 않는 편이에요. 아 저는 거의 안 내요. 근데 지금 너무 진지한데요. 아니 코요테가 아니 너무 진지하지 않으세요? 코요테 혼성 그룹으로서 최장수 그룹 아닙니까? 맞아요. 그죠. 혼성 그럼 이제 그런 다툼이나 이렇게 화가 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화날 때 있죠. 그때는 어떻게? 화날 때 화를 내죠. 아니, 그게 뭐예요? 그냥 밝게 산대면서요, 예. 그냥.
화를 내면 아니. 몇 배로 돌아오죠. 아, 명언이. 네. 저는 종민 씨한테 이게 아 좀 감사드리고 싶은 네네. 게 저희가 이제 1박 2일에서 이제 한자 퀴즈가 좀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몰라요 이렇게 사람들 좀 얘기를 들었는데 어. 제가 좀 어깨가 처져 있었어요. 네네. 김종민 씨가 와서 종민이 형 아, 공부 차조금을 더 했어야 되는데 어. 기억도 안 나는데 종민이 뭐라는 줄 알아요? 뭐래요? 야 부끄러워하지 마. 그건 배우면 돼. 어. 그 대신 남들 한자 공부할 때 너는 개그를 짰기 때문에 지금 개그맨이 돼 있는 거야. 어. 아, 나는 그래요. 춤을 췄기 때문에 그 시간에 네. 댄서가 돼 있었던 거고 그렇지. 우린 꿈을 위해서 어. 다른 쪽으로 투자했던 것뿐이야. 어. 그게 부끄럽다면 지금부터라도 공부하면 돼. 어허. 라고 이렇게 더듬으면서 8분 정도를 얘기했어요. 제가 줄여서 얘기한 거고 저는 이때 정말 명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왜냐면 저도 네. 개인적으로 그렇죠.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면 어. 네. 전 세계에 똑똑한 사람 되게 많아요. 어. 이게 비교를 하면 어. 난 너무 막 바본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어, 지금 되게 말하는데 되게 바보 같았어요. 명언이었어요. 아니 그 생각이 좀 났더라고요. 그 얘기하니까 우리 네. 김종민 씨가 정말 네. 그 수유리 쪽에서 최고의 댄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춤을 췄을 거예요. 어, 맞아요. 네. 그 노력들이 딱 그럼요. 보이는 눈빛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진정성 저는 그때 좀 감동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어, 네. 두 분도 개그 짤 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 그랬었죠. 이분들은 아유.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 네. 그러기엔 너무 가벼워 간단한 한자를 틀려가지고 네, 무슨 뭐였는데요? 아니 뭐 방송 보세요. 네, 저도 깜짝 놀랐지 안 나왔습니까? 네, 네. 저희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 안 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럼요. 예. 네, 맞습니다. 뭐 배워갑니다 계속. 자기 이름만 쓸 줄 알면 되죠 뭐. 아, 아 진... 이름을 잘 못 쓰시는. 네 친절한 경자 씨가. 근데 못 써도 돼. 예, 김종민 씨 한 달에 책 몇 권 읽나요? 요즘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이렇게. 아, 좀 아, 책을 읽으세요? 예, 안 읽은지 한 9년 정도 제가 됐거든요. 아 네. 9년 정도. 예. 감을 쌓으셨네요. 그래도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 아, 네. 9년 추천... 전에 본 거. 네. 아, 9년 전에 제가 아, 뭐였더라? 어, 그 주식책 봤던 거. 아, 주식책. 아, 투자. 주식책. 아, 네. 농담 이거 주식책도 봤고. 네. 아, 좀 그 뭐야? 아니, 없으면 없다고. 예. 저스티스. 저스티스 예. 정의란 아. 무엇인가? 예, 정의란 무엇인가? 예, 예. 아. 예. 저 읽으셨어. 다 읽었어. 두꺼운데. 아, 못 읽었어요. 다는 못 읽었는데 중간에 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 지금도 예, 이제 예. 9년째 읽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예. 쉽지 않아요. 네, 그렇군요. 1853님 뭐 야외 전문 예능인이신 듯 스튜디오 네. 예능은 싫어하시나요? 근데 스튜디오 예능 많이 하시잖아요. 예, 많이 요즘 많이 하려고 그래요. 네, 네. 이제는 좀 바꾸려고 그래요. 이제 스튜디오로 네. 좀 많이 들어와서 연습을 좀 하고 네. 사람들하고 좀 토크쇼도 좀 해 보고 네.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몸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뇌피셜은 계속 하시나요? 뇌피셜은 지금 다시 또 준비하시나요? 네, 준비하고 있어요. 아, 재밌어가지고. 네, 뭐. 아니. 네, 뇌피셜 때 저도 같이 네. 한번 통화한 적 네. 기억나시죠? 재밌잖아요. 조세호 씨랑 네. 저랑 네. 통화한 거 돈 빌려달라고. 네, 네. 네 맞아요. 네. 다 나오셨었잖아요. 네. 이거는 혹시 진짜 저도 궁금해요. 남효진 씨가 네. 종민 씨 걱정 없이 사실 것 같은데 혹시 요즘 고민이 드세요? 아 이거는 네. 아 걱정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네. 요즘 고민이 뭐예요? 요즘 고민이요? 네. 아 요즘 고민은 건강. 건강. 아, 건강 그리고 내 미래 미래 이제 50, 60에 결혼 아기가 아기 뭐 이런 것 아, 그렇지 맞아. 그렇지 요즘에 조금 저를 부럽다고 몇 번 얘기하셨어요. 네. 네. 저는 아기 넌 아기까지 낳아서 다 키워놨잖아.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런 게 부러우세요? 세윤이한테 제일 부러운 거예요. 네. 아니 다른 우리 얼굴은 6등이니까 굳이 부러울 게 없고 내 가정만 부러운 거야 이렇게 어, 와이프와 아기만 그렇죠 그런 상황이 게, 어, 대단한 거 다른 거 하나 더 부러운 거 찾자면 뭐 부러워 예, 뭐, 다 여러 장을 하시고. 네. 네. 아, 근데. 네. 어, 이것도. 어, 3104님, 어떤 네. 방송에도 활짝 웃고 계셔서 좋아요. 근데 진짜 웃으시는 거 맞아요? 네. 이게 가시적인 너무, 웃음인가? 네, 너무 잘 웃으니까. 어, 진짜로 웃는 것인지, 이게 연예인으로서 웃는 건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세요. 어, 그거는, 어, 맞아요. 어, 여러분이 그거는 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 왜냐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리액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웃는 모습이 또 웃어야 또 웃을 일이 생기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웃으려고 노력을 해요. 아, 몸에 좀 밴 거 예능 그렇다. 그렇죠. 그걸 이제 보시고 네. 아 이거 가짜 웃음이구나, 아. 진짜 웃음이구나. 여러분들 좀 판단을 하셔서 네. 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야,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이 맞춰봐라. 벌써 이제 헤어질 시간인 거예요. 아 벌써요? 뭐? 네. 아, 너무 아쉽다. 그렇습니다. 아, 아이, 빨리, 뭐 뒤에 뭐 일 없으면 눌러 앉으면 안 돼요? 아, 일이 있으잖아요. 일이 있어 있어. 아 일이 있어. 어 되게 진지해졌어요 지금. 네, 가야 돼. 일이 있다는 건 진지하시네요. 갑자기 메이크업 하고 왔더라. 네네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렇죠. 그냥 가시기 그렇잖아요. 요거 있다가 들어주셨잖아요. 활동 계획이라든가 뭐 아무튼 코요태 어떤 그런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1박 2일 목표 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 6083님께서 종민이 형이 라디오 나오시니까 라디오가 자꾸 끊기는 줄 알고 자꾸 만지작거렸는데 그냥 종민이 형 말투였네요라고. 좀 트레이드마크 아니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와서 또 재미 너무 금방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아 또 친한 사람 친구들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 코요태가 다음에 와서 뭐 라이브를 하든지 네네 너무 좋죠. 가수로서 한번
한번 좀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정수 형이 되게 기다렸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네. 다음에 혼자 나와서 오빠 입내도 한번 불러주시면.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뭐 네. 라이브 다 합니다. 네, 아. 네. 코요테 노래 중에 혼자 와서 라이브 되는 곡 몇 곡이나? 아, 코요테는 없죠. 코요테는 없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야, 네. 저희 아직 가야 된대요. 네, 네. 김정 씨 조심히 가시고요. 저희 네. 멀리 못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조민 형 여행 갈 때 봐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광고요.